그룹이 2000년부터 15년째 후원하고 있는 한화와 함께하는 2014 경영학 축제가 4월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메세나 활동은 단발성인 경우가 많은데 15년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룹이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메세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와 함께하는 2014 교향악 축제가 지난 1일 개막 연주를 시작으로 전국 18개 오케스트라가 참여한 가운데 18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개막 연주는 올해 초 KBS 교향악단에 취임한 음악감독 유엘 레비의 지휘로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교향악 3번 영웅 등의 작품이 2014 교향악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26회를 맞은 교향악 축제는 매년 4월 전국 20여 개의 오케스트라가 참가해 서울과 지방 간의 벽을 허무는 시도와 세계적 수준의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국내 최고의 클래식 축제입니다. 그룹이 후원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4년간 관람 인원만 약 32만 명에 달합니다. 누적 참여 교향악단 수는 228개로 국내 음악가들의 연주 무대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교향악단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내 클래식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룹의 교향악 축제 단독 후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기업 메세나 활동의 성공 사례로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예술의 전당과의 오랜 파트너십 역시 기업과 문화예술계의 모범적인 동반 성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룹은 교향악 축제의 후원 외에도 한화 팝앤클래식 여행을 비롯한 고품격 클래식 공연인 한화 클래식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부문의 지원을 통해 클래식 음악 접영 확대와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